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에서 기트 교육영상 제작을 맡게 된 황성휘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기트 GUI 프로그램 사용법을 알아볼 건데, 이 앞에 네 가지 편을 모두 보고 온 분이시라면, 사실 이 기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직접 그냥 실행을 해보시면 사용법을 쉽게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편을 정확히 말하면, 기트 GUI 프로그램 소개편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할 Git GUI 프로그램으로는 GitHub 데스크탑이랑 소스트리 이두 가지고요. 이두 가지를 소개한 뒤에 마지막으로 Git 원격조 장소를 옮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itHub 데스크탑은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이런 사이트가 나오고요. 여기서 다운로드를 눌려서 다운로드를 하셔서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설치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서 Git을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Git을 실행을 해주시면 이런 창이 나와요. 처음을 실행하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요. 원래 이게 하얀 창인데 제가 여기 파일에서 파일의 옵션에 들어가서 이 라이트 테마랑 다크 테마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걸 원하시는 테마로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을 실행하셨을 때 저희는 저희가 원격조 장소 편에서 사용을 했던 이 테스트 프로젝트를 사용할 거고요. Clone a repository from the internet 이 버튼을 누르셔서 URL 버튼을 누른 다음에 클론 with HTTP 해서 여기다 주소를 복사하시고 그리고 원하는 장소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콜론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바로 넘어갔는데 처음 실행하신 경우에는 로그인을 하라는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계정이랑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이 끝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Current Repository라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현재 이건 저장소와 관련된 메뉴고요. 여기다 뭐 새로운 레포지토리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서 다른 레포지토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커런트 브랜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이 레포지토리에 있는 브랜치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선택을 해서 서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New 브랜치 버튼을 눌려서 M2라는 브랜치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마스터랑 M2 브랜치를 이동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브랜치를 만든 것을 이 원격조 장소한테 알려주라고 퍼블리시 리브랜치라고 나오는 거고요. 이건 나중에 커밋할 때한 번에 다 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마스터로 이동을 하셔서 다시 살펴보면 이게 fetch origi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저희가 원격조 장소 편에서 push랑 fetch, diff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 fetch origin 버튼을 누르시면 현재 서버에 풀한 게 있는지를 확인해서 풀한 게 있으면 풀을 할게 있다고 알려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 hw.c 파일을 편집을 눌려서 여기다가 GitHub, 데스크탑, 테스트 이런 식으로 적으시고 Commit Changes를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커밋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Fetch Origin 버튼을 눌려보시면 이렇게 풀할 게 있다고 나와요. 그러면 이 버튼이나 이 버튼 둘중 하나를 누르셔서 풀을 진행해 주시고 저희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추가가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 버튼을 눌려서 풀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할 부분은 여기 이 부분인데, 여기 Changes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현재 로컬에 변경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제가 여기다가, Local, Desktop, Test 이런 식으로 적고 저장을 해주시고, 여기 이 데스크탑을 이 GitHub 데스크탑을 활성화를 해주시면 이렇게
변경사항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지금 제가 이 뒤에 이렇게 추가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확인할 곳은 이 히스토리 버튼인데요. 히스토리 버튼을 누르면 저희가 로그를 눌렸을 때 나오던 것처럼 커밋 내역이 어떤지, 이런 변경사항이 어떤 게 있었는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파일이 많은 경우에는 여기 파일별로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그 다음으로 설명할 건 Changes로 돌아가서 이 변경된 파일을 취소하고 싶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걸 따로 지우시기보다는 저희가 고급편에서 배웠던 Git Checkout Head 파일 이름이 있죠. 그걸 하는 것처럼 얘를 오른쪽 버튼을 눌려서 Discard Changes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 파일의 변경사항이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취소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다시 여기다가 추가를 해볼게요. Local Test 이런 식으로 적고 저장을 해주시고 이렇게 추가가 된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걸 커밋을 하고 푸시를 한번 해볼게요. 커밋은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이렇게 파일이 하나인 경우에는 바로 커밋을 하실 수 있고요.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여기다가 커밋 메시지를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테스트 2 이런 식으로 적고 커밋을 누르시면 이렇게 커밋이 되고요. 이 커밋을 취소하고 싶으시면 undo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푸시 오리진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푸시가 된 거를 원격 저장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커밋 버튼을 눌러 보시면 제가 방금 커밋한 거를 이렇게 로컬 테스트라고 적힌 게 나오죠.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GitHub 데스크탑 자체가 여기 사이트에 보시면 심플 콜라보레이션 프롬 유얼 데스크탑이라 되어 있잖아요. 이것처럼 엄청나게 간단한 프로그램이라서 딱 필요한 기능들만 모아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다음으로는 좀 더 복잡한 소스트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트리는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 주소에 가시면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다운로드 for Windows 버튼을 누르셔서 다운받은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치를 하시면 돼요. 설치를 하실 때 이 소스트리 자체가 제가 원격 저장소편에서 설명을 안 했던 비트버킷을 만든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라서 소스트리를 설치를 할 때 비트버킷을 만든 회사에 계정을 만들라고 해요. 그래서 계정을 만드신 다음에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치가 끝나시면 소스트리를 실행을 해주시고요. 실행을 처음 하시면 이런 창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 클론 버튼을 누르셔서 아까 저희가 했던 이 버튼을 눌려서 다시 주소를 가져온 다음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적지 경로를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곳에, 저는 여기다 그냥 ST라고 적을게요. 폴더를 새로 만들어서 ST라는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겠다고 할게요. 그리고 클론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출력 전부 보기를 누르시면 어떤 명령어를 사용해서 클론이 됐는지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가 나오죠. 닫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GitHub 데스크탑에 비해서 되게 버튼이 많고 기능이 많죠. 보시면 그래프, 저희가 로그 그래프 버튼을 사용했을 때 나오던 그 별과 선으로 이어진 것, 그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프렌치가 이 커밋을 헤드로 갖고 있는지 이렇게
마스터랑 오리진 마스터랑 오리진의 헤드가 이 커밋을 헤드로 갖고 있다고 보여주고, 그리고 여긴 이 커밋에 이 커밋과 관련된 정보 이런 게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파일에서 아이 커밋에서 변경된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변경된 파일을 여기서 파일이 더 있으면 다른 걸 선택하실 수 있겠죠? 그걸 선택을 하시면 여기 이런 창이 나오는데, 이 창을 통해서 어떤 점이 변경됐는지, 이 커밋의 내역의 변경사항이 어떤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보시면 뭐 태그를 했다면 여기 태그 버튼을 눌려서 새로운 태그를 만드시거나 하면 1.0 이런 식으로 만들겠죠? 태그 추가를 해보시면 태그 1.0이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떤 태그가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원격 저장소도 어떤 원격 저장소가 있는지 나오고, 고급편에서 했던 스테시도 어떤 스테시가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랜치 버튼을 눌려서 새로운 브랜치를 만들거나 브랜치를 삭제하거나 할수 있고요. 그리고 풀 버튼을 눌려서 바로 풀을 실행하실 수도 있고, 뭐 푸시 버튼을 눌려서 푸시를 바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커밋 버튼을 눌려서 뭔가 변경 사항이 있다면 그걸 푸시를 할수 있고요. 그 커밋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변경 사항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입력해도 커밋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전부 변경한 다음에 커밋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소스트리 라고 적어주시고 활성화 시켜보시면, 지금 이 소스트리는 이 폴더가 아니라 ST에서 작업을 했었죠? 여기서 소스트리 이렇게 적어주시고 와보시면 이렇게 밑에 커밋하지 않은 변경 사항으로 바뀌고, 고급편에서 배웠던 스테이지에 올라가지 않은 파일, 스테이지에 올라간 파일 이런 식으로 나오죠. GitHub 데스크탑의 경우에는 git add를 자동으로 해주는데, 이거는 저희가 선택해서 이렇게 add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커밋 버튼을 눌려보시면, 아까 이걸 이렇게 버튼을 누르거나 이걸 이렇게 누르셔서 add 상태로 만들 수 있고요. 만약에 add 한게 없어서 변경 사항이 없다면 커밋 버튼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뭐 파일이 여러 개라면 그 중에 하나만 올리더라도 커밋 버튼이 활성화가 되겠죠. 이거 add를 해서 여기다가 소스트리 2 이런 식으로 적은 다음에 커밋 버튼을 누르시면 푸시에 1이 추가된 걸 보이죠? 여기서 푸시 버튼을 눌려서 여기 마스터에다가 오리진의 마스터에다가 푸시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푸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요. 여기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소스트리라고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소스트리는 GitHub 데스크탑이랑 다르게 좀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커밋 내역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Git을 좀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싶으시다 이런 분들은 소스트리를 사용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아니면 그저 백업의 용도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간단한 Git의 사용만 원하시는 분들은 GitHub 데스크탑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it의 원격 저장소를 옮기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여기서 테스트가 있죠? 이 원격 저장소를 옮긴다는 게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아주대학교 GitHub에서만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git 랩인 그
기본 제공하는 GitLab이나 아니면 GitHub 같은 곳에도 자신의 작업 내용을 올리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완전히 그쪽으로 옮기던가요? 완전히 이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용 방법을 선택하시느냐에 따라서 이 명령어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Git 리모트를 해서 확인해 보시면 저희가 처음에 이 테스트를 만들 때 사용했던 이 주소가 푸시 패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이 아주 Git에 있는 프로젝트를 GitLab 프로젝트로도 사용을 하고 싶으시다 하면 Create a Project 버튼을 눌려서 똑같이 테스트로 만들어주셔도 되고, 테스트2로 만드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만드신 다음에 적고 싶은 걸 적어주시고 Private로 해서 프로젝트를 만드세요. 만드신 다음에 클론 밑에 https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서 git remote send url add origin, 여기서 오리진 원격자 장소로 저희가 이름을 지정해 놨죠. 그래서 오리진에다가 이 주소를 더해라 라고 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이렇게 푸시 서버가 두 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우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 add 부분을 delete로 바꾸시면 되고요. 그래서 delete로 바꾸셔서 이걸 지우면 저희는 이제 아주 git에 있던 걸 버리고 이 GitLab으로 완전히 이동을 하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뒤에 바로 푸시를 해주시면 이 서버 두 개에 대해서 푸시를 해줘요. 변경사항이 없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다른 하나는 이 GitLab의 테스트 Git에 대해서는 푸시할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푸시가 두 개가 됐고요. 그 다음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커밋까지 완전하게 다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원격 저장소를 한 번에 여러 개를 사용하시던가 아니면 뭐 저장소 옮긴다던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Git이라는 버전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개인 프로젝트나 팀 프로젝트 같은 걸 더 쉽게 관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